안녕하세요. 골프계의 비타민, 골프를 찐으로 사랑하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웬만한 알만한 프로님들은 전부 다 배웠는데 오늘 만나는 이분만 제가 못 만났더라고요.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가 너무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싶지만 직접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유튜브 채널 조윤성 프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호주 프로협회 소속 조윤성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오늘 너무너무 설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골프를 정말 좋아한다, 나 골프 유튜브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조윤성 프로를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걸요? 아마 홍재경 아나운서님을 모르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왜 이렇게 그럴 정도로 다방면에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신. 아, 예. 그래도 오늘은 프로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프로님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약 5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아니, 사실은 요즘에 골프 유튜브 시장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프로님의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다들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골프에 관련된 기술 측면도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프로님처럼 더 높은 레벨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업 기술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아마추어 분들 귀를 지금부터 쫑긋 세우고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오버스윙도 고치고 어떻게 하면 정렬을 잘할지도 연구하고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주말 골퍼분들이 이런 레벨업 향상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원하는지 프로님이 보시기에 궁금하거든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네, 맞아요. 근데 오버스윙을 하면은 문제가 있나요? 갑자기 아, 예뻐 보이고 갑자기, 싶어서요. 갑자기 네, 제가 지금 농담을 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사실은 뼈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너무 예쁜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스윙에 있어서 너무 완벽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좀 평균적이고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윙을 너무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존람 선수 잘 아시죠? 네네, 지금 너무 핫하잖아요. PGA에서. 네, 그렇죠. 그 선수가 한 얘기가 저도 참 많이 이렇게 와닿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최고의 선생님 누구냐? 했을 때 골프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프공이요? 네, 골프공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공을 치다 보면 공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점점 이렇게 수정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공은 나에게 현재 나의 스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골프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네. 저도 가끔 공이 이렇게 깎여 맞을 때가 있으면 그 공이 선생님이 돼서 내가 지금 엎어쳤구나. 그렇죠. 이런 도달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아, 지금 어느 정도 치세요? 저는 다수는? 핸디캡이 지금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오, 자기 잘 치시네요. 프로님 유튜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보셔야지 들어요.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채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영상을. 그런데 내가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튜브로만 영상을 레슨을 봐도 되는 건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존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14살 정도 되었을 때 많은 코치들이 그 친구한테 조금 너의 스윙이 독특하니 좀 평균적인 스윙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그 스윙을 가지고 지금도 고집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세계랭크 1위죠. 예, 1위가 되었죠. 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서 정보를 얻어서 스스로의 스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운동적인 감각이 조금 부족한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레슨을 받으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조금은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막상 저처럼 많이 시청을 하더라도
직접 연습을 안 하면 말짱 꽝이더라고요. 연습해야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분들이라서 주말 골프를 많이 치시는데요. 이 주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말 골퍼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일단은 좀 스윙을 분석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먼저 알라 네. 그거죠. 나의 스윙을 분석을 네. 해서 네. 조금 같은 패턴의 미스샷이 나오면 왜 그런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고 연습을 해야지 계속 내가 치다 보면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의 스윙을 스스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크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체크포인트라고 함은 바로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클럽 페이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저도 항상 클럽 페이스 정렬을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립을 잘 잡아야 되고 그렇죠. 백스윙 탑에서 내가 클럽 페이스가 지나치게 닫혔는지 열렸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팔로스루 과정에서 내가 너무 급하게 닫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네. 그래서 구간별로 클럽 페이스가 네. 스퀘어에 가깝게 잘 다닐 수 있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네. 궤도가 되겠죠. 아, 궤도요. 네, 궤도.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하는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다. 백스윙하는데 너무 바깥쪽으로 올라간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백스윙은 약간의 다양성이 허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다른 길로 가더라도 조금은 불리함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공을 치러 들어올 때라도 확실하게 좋은 길로 오면은 괜찮은 건데 공을 치러 접근을 할 때 지나치게 인사이드에서 들어온다. 그럼 바깥으로 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아 칠 수밖에 없으니까 공은 항상 커브볼을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이트는 치기 힘들다 그러지만 드로우나 페이드를 치더라도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쳐야 되는 거죠. 항상 조금 반듯하게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좀 큰 아크의 인투인 궤도로 임팩트 구간을 빠져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궤도인 거죠. 그래서 궤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기술을 뽑아주신 거는 두 가지였어요. 저는 또 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이게 나오면은 그냥 끝도 없죠. 예,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 그럼 혹시 세 번째 하나 세 번째 하나만 더 네네네. 척추의 각도와 그 위치를 잘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세 유지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척추를 축으로 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데 척추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분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 번째 척추의 위치와 각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레벨업을 하기 위한 스킬업 네. 비법에는 네. 지금 하나 더 보태서 클럽 페이스 그리고 네. 궤도 네. 그리고 척추각. 네. 네,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계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있지만 네. 요즘에 골프 시장을 보면요. 와, 장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지? 뭔가 치면 다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비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네. 이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골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비 뭐 사야 돼? 이런 얘기를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프로님도 아마 어떤 네. 장비를 사야 되는지의 질문 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추천을 하신 편이세요? 처음에 아 나는 비기너기 때문에 조금 초보용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한 백에 비슷하게 어떤 생긴 그런 클럽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는 네. 그 무늬에 이렇게 커버들이 쫙 보이잖아요. 네, 풀세트. 네, 풀세트. 그런 클럽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되도록이면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아, 근데 그것이 네. 그 골프채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 질이 떨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다 좋은 상품들인데요. 나중에 내가 좀 실력이 안 늘면 아 내가 골프채 때문에 잘 실력이 안 느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비기너 때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스스로 신뢰도를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거면 처음부터 조금 인지도 있는 채를 구입하는 게 좋다. 중급자에서 뭐 상급자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채, 무난한 네. 채인데 그쵸?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그런 채를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좀 이제 보기 플레이 정도 되는데 네. 좀 클럽을 이제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에게는 어떻게 또 기어 추천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럴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나의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거죠. 많은 분들이 헤드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샤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샤프트의 특성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샤프트를 생각했을 때 네, 단단하고 그냥,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죠? 단단한가? 플렉시빌리티라 그러죠? 그래서 네. 얼마나 이렇게 단단한가?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스티프를 쓴다 혹은 레귤러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단함도 있지만 무게가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킥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에서 어디 부분이 이렇게 꺾이는지. 그 꺾이는 부분이 샤프트의 아랫부분에서 꺾이면 공이 이렇게 많이 떠요. 근데 샤프트의 조금 윗부분에서 꺾이면 공이 잘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프트에 따라서 공이 얼만큼 뜨는지도 또 정해지고 또 토크라고 그래서 뒤틀림이 있죠. 네. 그래서 토크가 낮으면 잘 뒤틀려지지 않으면 딱딱하다고 느껴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샤프트에 아주 많은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만 들어도 정말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샤프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 잘 맞는 샤프트를 정해야 돼요. 나의 체격이나 나의 상황에 맞는? 그렇다면 골프 네. 장비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네. 처음으로 피팅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네. 원래는 계속해서 완제품을 쓰다가 처음으로 네. 피팅을 받아봤는데 네. 사실은 이게 유명 브랜드의 완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피팅에 아예 빠져 계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피팅을 하면은 유익함이 있죠. 도움이 되긴 되는 거죠? 도움이 당연히 되죠. 나한테 맞는 클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나 네. 현재 나의 스윙이 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스윙이 변하냐요? 네, 홍재경 아나운서님처럼 네. 어느 정도 실력이 딱 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변화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그런데 현재 내가 열심히 골프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6개월 뒤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스윙 스피드도 달라지고 스윙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스윙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을 때는 피팅을 받기보다는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에게 맞는 클럽을 그냥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제 친구들이 제가 피팅을 받고 나서 네. 나도 할래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땐 아직 그 친구는 이제 네. 골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뭔가 피팅체가 멋있어 보이고 네. 또 되게 예쁜 색깔로 네. 맞출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윤성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내 스윙이 변하고 있고 유동적인 네. 상황이라면 네. 좀 더 확실한 내 게 있었을 때 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 클럽은 결국 이 네. 골프 공을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공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네. 종류가 있을까요, 볼에는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몇 개의 피스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뭐 2피스, 3피스, 4피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2피스가 보통은 스윙 스피드가 아주 빠르지 않은 일반 골퍼분들을 위한 어떤 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여하튼 투피스는 빠르게 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가 날 수 있는 전 일반적인 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투피스 네. 볼이 제일 싸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3피스 공이 이제 스윙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게 되면 이제 그 성능을 발휘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나의 스윙 스피드가 느린데 3피스 공을 치게 되면은 오히려 비거리가 덜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정말 중요하게도 스핀 양 때문에 그렇죠. 3피스 공이 스핀이 훨씬 더 걸리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3피스 공을 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의 스윙 스피드가 조금 느린 경우에도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스핀 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3피스 공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개인의 선호다, 개인의 취향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확실히 네. 제가 한번 어쩌다가 어머니 네. 백에 있는 2피스 네. 볼을 써봤는데 네. 거리가 엄청 나가는 거예요. 네, 많이 나가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아이언샷을 할 때 그 공을 이어서 치게 됐을 때 스핀 네. 양이 없어서 네. 그린에서 그냥 떼구르르 굴러가는 걸 네. 보면서 네. 아, 나랑은 맞지 않는 공이구나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3피스 공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지 나에게 적합한 공은 무엇인지 한 번쯤은 네. 생각하고 골프볼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할 부분이 멘탈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골프는 멘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멘탈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슬럼프입니다. 네.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 네. 드라이버 입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뭐 퍼터에서 슬럼프를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프로님은 네.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사실은 조금 퍼팅을 할 때 중요한 퍼팅을 할 때 긴장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입스를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프로가 되고 네. 시합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프로를 좀 몇 번 만났던 것 같아요. 같은 조로요? 네, 그렇죠. 10m짜리 퍼팅을 하는데 5m밖에 못 치고 이런 친구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굉장히 부담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퍼팅을 그때 했었는데 좀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팍 나가기도 하고 좀 멈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퍼터를 가지고 오른손 백핸드로 쳐서 나 스스로 편안한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괜찮아졌다. 그런데 퍼팅은 예민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멘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드라이버 입스를 겪어보신 분들 혹은 아이언 사실은 뭐 웨지 샷도 그렇게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드라이버를 쳤을 때 페어웨이로 갈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긴장감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너무 내가 멘탈적으로 불안해하구나 하면서 나를 압박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농구 이렇게 자유투를 이렇게 쏘는데 네. 내가 아무도 없었을 때 이렇게 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상황에서 내가 자유투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긴장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 100개를 던지면 99개를 넣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상황에서 자유투를 던질 때에도 자신감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었다. 이것이 더 맞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샷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 멘탈 왜 이러지? 네. 나는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될까라는 게 아니라 네. 기술적으로 좀 돌파구를 네. 찾으면 네. 보완할 좋겠네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정말 네.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골프는 왜 이렇게 재밌는 걸까요, 프로님? 네.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 골프가 대체 네.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골프의 매력은 네. 정복하기 힘들어서가 아닐까요? 잡히지 않는, 잡힐 그렇죠. 수 없는 그런 상대?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네, 네. 에베레스트 산이요. 정복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이 다 못하니까. 네. 그렇죠. 정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도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가 매력적인 것은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와닿습니다. 네. 저는 아마추어 골퍼로서 골프를 칠 때 참 네.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골프를 정말 사랑하시고 빠져 계시는 분들에게 꼭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골프를 시작을 하게 되면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잘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골프는 1년, 2년, 3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생각을 그리고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즐기자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계속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네. 골프는 너무 조급하게 빨리 나 싱글 돼야지, 빨리 이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네. 계단식으로 발전하게 나가는 게 골프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윤성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너무 유익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골프에서 레벨업 하는 그런 순간이 오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